이 방에 들어와서 이 제조법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야? 내 생각에 범인은 너희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. 그러니 어서 자백해서 그나마 남은 양심이라도 지키는 게 좋을 거야. 이전에 같은 빵이 나왔을 때처럼 또 둘 다 발뺌을 하려는 거야? 민혜주. 아니에요. 전 처음 봐요. 정꽃님. 저도 처음 보는 문서인데. 어머, 이게 뭐지? 어, 이거 꽃님이 네 빵 아니야? 맞네, 네 빵.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여기 떨어져 있지? 정꽃님, 너 허락도 없이 이 방에 들어왔던 게야? 아니에요. 저는 이 방에 들어온 적 없어요. 그런데 왜 네 빵이 여기 떨어져 있지? 너 정말 이거 처음 보니? 이 문서를 본 건 제가 아니라 민혜주예요. 뭐?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? 확실해요. 혜주가 이 문서를 봤어요. 이게 진짜... 아니에요, 할머니. 얘가 저를 지금 모함하는 거예요. 보세요. 여기 초록색 손가락 지문 보이시죠? 그건 초록색 크림을 사용한 누군가가 이 문서를 만졌다는 건데 혜주가 녹차 크림을 사용해요. 아니에요, 할머니. 민혜주,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! 아니, 저는... 할머니, 죄송해요. 제가 너무 빵을 잘 만들고 싶어서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어요, 할머니. 실수? 넌 실수가 아니다.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만 봐도 넌 결코 실수가 아니야. 아니에요. 혜주, 넌 빵을 만들 자격이 없어. 따라서 이번 경쟁에서도 넌 자동 탈락이야. 당장 개발실에서 짐 싸서 나가! 할머니! KBS